해볼까 TV.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보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업스케일하고 업스케일한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만든 후 동영상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슈퍼땡스로 채널에 힘이 되어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 공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보죠. 화질 개선 및 업스케일 작업에는 히퍼오 포토피를 사용하겠습니다. 히퍼오 포토피는 히퍼오 포토 인핸서의 업데이트 버전인데요. 이전 버전에 비해 속도가 빨라지고 좀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사진 향상 및 확대에서 원하는 기능을 클릭해주면 바로 실행되는데요. 저는 단독 초상화를 선택하고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업스케일할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면 기본 세팅 값으로 미리 보기가 자동 실행됩니다. 사진을 확대하고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창이 뜨죠. 마우스 휠로 확대하고 드래그로 이동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 개선된 것이 보이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얼굴 전용 모형에는 세 가지의 모형 효과가 있는데요. 부드럽다가 기본 선택된 상태입니다. 원생을 선택하면 소프트 값을 쏙 빼고 샤프하게 업스케일 되는데요. 우측을 보면 화살 표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직 모듈이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V2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업스케일 세팅을 해볼까요? 여기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크기, 미러링, 품질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모서리의 꺽쇠를 드래그하여 움직여서 자르기 할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회전 및 좌우 상하 미러링이 가능하며 사용자 정의 및 고정 비율로 자르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용 쇼펌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까 9:16 화면 비율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완료 클릭. 이번엔 모형 효과를 소프트 V2로 설정해보죠. 소프트 V2로 설정하면 얼굴의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눈썹과 머리카락 등의 선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모델 메뉴에서는 크기와 모형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크기는 원본의 8배까지 업스케일이 가능하고 고품질, 빠른, 높은 충실도, 이렇게 세 가지의 모형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말 그대로 노이즈를 줄여주고 이미지 텍스트 모델은 흐린 텍스트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및 만화 사진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애니메이션 모델, 그리고 흑백으로 색칠하다가 있는데요. 여기서 흑백 사진을 선택하면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조도 모델은 노출이 부족한 사진에 적용하고 스크래치 복구를 적용하면 오래된 사진의 스크래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색상 보정은 어둡게 촬영된 사진의 색상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유니버설 모델을 4배 그리고 고품질로 설정하고 나머지 모델은 모두 꺼준 상태에서 흑백으로 색을 칠하다만 흑백 사진으로 설정한 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유니버설 모델을 8배로 변경하고 다시 미리 보기 해보죠. 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네요. 내보내기 버튼 옆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 파일 이름, 형식, 품질 등을 설정한 후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내보내기 합니다. 참고로 시험판에서는 미리 보기까지 가능하고 내보내기는 되지 않습니다. 내보내기를 하려면 프리미엄 플랜 구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새해맞이 20% 세일 중으로 약 38,000원으로 1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눈 모양과 폴더 모양의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원본 사진과 내보내기한 사진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래에서 해상도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네요. 폴더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위치의 파인더가 열립니다. 업스케일된 컬러 사진을 만들었으니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사진을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AI 소프트웨어는 클링 AI입니다. 구글 계정, 애플 계정, 그리고 이메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전환해서 볼게요. 직업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무료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한 달에 166 크레딧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정도면 유료 크레딧을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후 더 많은 작업을 해보고 싶다면 업그레이드 계획을 열고 더 많은 크레딧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클링 AI는 요즘 가장 핫한 AI 이미지 및 AI 비디오 생성 웹 소프트웨어인데요. 일반 사용자에게 오픈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중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샘플을 보면 얼마나 고퀄리티 결과물을 만들어주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죠. 영상을 만들 거니까 AI 비디오를 선택해줍니다. 아래쪽에 프레임, 강요, 효과 중 먼저 강요를 선택한 후 제작해 볼까요?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한 후 앞에서 만든 사진을 임포트합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영상에 대한 설명을 써주면 되는데요. 한국어로 입력해도 되지만 영어로 입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언어를 다시 영어로 바꿔주고 프롬프트 입력을 해줍니다. 저는 slightly smile, 네, 살짝 웃는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와 프로페셔널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무료 가입자의 경우 스탠다드 모드에서 5초와 10초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페셔널 모드에서는 5초만 선택할 수 있고 3회만 가능합니다. 모드는 프로페셔널 모드 지속시간은 5초로 설정하고 종횡비는 앞에서 만든 사진과 동일하게 9:1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보면 생성에 필요한 크레딧이 보이는데요. 프로페셔널 모드에서 런타임 5초 영상을 만들려면 35 크레딧이 소모되네요. 생성 버튼을 클릭해보죠. 뭐라는 거죠? 한국어로 바꿔서 한번 볼까요? 아, 지금은 사용량이 많으니 패스트 트랙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네요. 네, 상술이 좀 보이죠? 추천 플랜은 연간 79.2달러의 스탠다드 플랜입니다. 월간으로 하면 6.6달러. 예, 한화로 약 9,000원 정도네요. 그냥 무시하고 표준 모드로 변경한 후 생성해 보겠습니다. 표준 모드로 바꿨더니 소모 크레딧이 20 크레딧으로 바뀌었네요. 생성 버튼 클릭. 네, 생성이 진행되네요. 그런데 예상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아,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스탠다드 플랜을 월간으로 결제하고 12분 만에 출력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네, 이렇습니다. 뭐 몸동작이나 활짝 웃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두 서양인 얼굴로 바뀌었네요. 혹시 버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전을 1.5로 변경하고 프레임으로 선택한 후 프롬프트는 한국어로 살짝 미소 짓는다 라고 입력했습니다. 창의성은 그대로 두고 방법은 프로페셔널 모드, 지속시간은 10초로 설정했습니다. 카메라 제어는 그대로 두고 네, 프로페셔널 모드 10초로 설정하니까 70 크레딧이 소모되네요. 생성 버튼 클릭. 예상 대기 시간이 12분입니다. 역시 무엇이든 돈을 쓰면 좋아지네요. 결과를 볼까요? 일단 얼굴은 서양인으로 바뀌지 않았네요. 그런데 뭐 살짝 카메라 줌만 될 뿐 어떤 변화도 없죠? 아, 여기서 눈을 한번 깜빡였네요. 네, 또 실패죠. 이번엔 1.6 버전으로 설정하고 프레임 탭에서 프롬프트를 스마일 브라이틀리 앤 해피리, 네, 밝고 행복하게 웃으세요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설정파가 창의성 쪽으로 가까우면 AI가 임의대로 변경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관련성 쪽으로 가까우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영상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창의성보다 관련성 쪽으로 가깝게 설정한 후 프로페셔널 모드 5초로 설정하고
생성해보죠. 소요 시간은 약 4분이네요. 네, 결과는 어떨까요? 원본 사진은 햇빛 때문에 표정들이 좋지 않은데요. 가족 모두 웃고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네요. 어떤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옛날 사진을 복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버전은 1.6으로 설정하고 프레임 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프롬프트의 설명을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창의성보다는 관련성 쪽으로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설정은 앞과 동일하지만 지속시간을 10초로 설정했고 관련성 쪽으로 최대한 발을 이동시킨 후 생성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었네요. 가족 모두 환하게 웃고 있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테스트 결과 동일한 설정값에서도 생성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결과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00%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설정을 변경하고 계속 생성 버튼을 누르다 보면 크레딧이 금세 바닥나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완료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좌도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보과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